어떻게 보면 의과대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. 왜냐하면 역량 있는 교수님들을 선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. 이건 기초 지금 교실에 미래 교원 선발위원회 활동이 있어요. 그 활동을 통해서 우수한 교원들을 많이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. 좋은 본보기이고요.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원 트랙제인데요.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교원 트랙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그리고 곧 아마 시행이 되게 될것 같은데, 연구 분야 또는 진료 분야, 교육 분야에 조금 특화된 그게 집중을 할수 있도록 그런 트랙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임 교원들이 연구년으로 2년을 가고 있어요. 근데 대부분 1년 가고 난 뒤에 연장에 대한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. 규정이 없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완비를 해서 교실이 허락하는 한 충분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할 예정이고요. 다음은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의과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임 교수님들이세요. 근데 이 주임 교수 선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교실에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의과대학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 구조인 인사위원회도 좀더 많은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좀더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. 이 주제는 뭐좀더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, 34대 학장단이 시작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교무과학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교원들끼리 아니면 교원과 다양한 직능 간의 갈등입니다. 과거보다 갈등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. 과거보다 더 참지 않으시는 거죠. 제가 그냥 우스개 얘기로 욱하면 다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징계를 하거나 하는 그런 윤리위원회 활동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런 그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충분한 서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, 무엇보다도 이제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현재 저희 그 의과대학의 교원만 해도 1200명 가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, 한분한분다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, 제 임기 동안 최대한, 주기적으로, 거의 뭐 매일같이 만나더라도 이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. 네.